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빠가지고 오랜만에 영상을 좀 켰습니다. 좀 많이 바빠서, 예. 시험 기간이라. 지금, 맨날 먹는 것들은 맨날 찍기도 그렇고 했는데, 오랜만에 향수를 지금 모아갖고, 신종 향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썼던 존 바바토스, 아티산 블루, 얘는, 얘는 존 바바토스 그냥 아티산. 이게 이제 가장 인기 있던 요거는 블루. 이게 닭 아니에요. 잠깐. 오늘 또 샀어, 이거. 아이고, 얘는 아티산 퓨어. 순수하다 이거죠. 존 바바토스. 뚜껑도 좀 나무로 돼서 순수하게 보이고요. 하얀색이야. 얘는 뚜껑에 이렇게 써 있는데, 더블 엑스. 얘는 좀 산뜻한 아쿠아 향 난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일단은 네 가지를 그동안에 또 여기에 많이 이것저것 섞어놨는데 숙성 많이 시켰건 절반 남았어요. 이제 다시 한번 뿌릴 때가 된것 같아서 한번 오랜만에 향수 섞는 거나 보여드리려고. 네. 10번씩만 먼저 뿌려볼게요. 아이고, 10번씩만 다 뚜껑부터 따놓고. 일단 요거, 네. 괜찮아. 네. 한번 뿌려볼게요. 10번 너무 짧아서 20번씩 뿌릴게요. 자, 이거 퓨어. 해도 20번 뿌려볼게요. 이번에는, 이거, 오리지널 뿌려볼게요. 이번에는, 야티산 블루였나? 네. 이것도 한번 20개 뿌려볼게요.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20번씩 뿌려볼게요. 네, 이거. 네. 이거 아티산 퓨어 하얀 거. 이것도 20번. 요거 또 이쯤 됐는데 이제 섞어서 그동안 기존에 있던 거기다 또 숙성을 시켜야죠. 오랫동안 숙성시켜서 이제. 네. 제가 지금 여기 냉장고에도 원소주가 들어있어요. 원소주 스피리트 두병 있는데 내일 토요일이니까 또 아침에 한두병 사다 놓고서 그거 다 나중에 제가 술 담그려고 해요. 그거는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소주는 썩지 않거든요. 알코올 도수가 20도 이상 넘어가면은 미생물 자체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주는 20도 이상이면 뭐 썩진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도 없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직 개봉 안 했으니까 나중에 잡아다가 뭐 잡을 거냐면 진해하고요. 말벌하고요. 독사. 거기다 전갈도 넣으면 좋은데 전갈은 못 잡으니까 최대한 진해랑 독사 뱀한 마리하고 이제 뭐야, 말벌 같은 거몇 마리 잡아다가 넣어서, 그다음에 나중에 거기다 인삼이랑 저것도 넣으려고요. 인삼이랑 더덕 같은 것도 넣어서 이제 하나 제대로 된 술을 또 만들어서 담가 먹으려고 합니다. 이제 좀더 섞여야 되는데, 예. 기존에 안에 들어있던 거에다가 좀더 섞여야 돼요. 머리에다도, 야이씨, 머리. 입에다는 못 뿌리겠네요, 이거. 집에서 끊겠습니다. 할 것도 없어서 한번 오늘 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조만간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조만간 세종 1타 영어 하고 나 차리면은 학원 이제 오는 학생들 무조건 1인 1일 1 버블티 제공합니다. 1인 1일 1 버블티. 그 다음 학원에 이제 강의실 한 칸에 탁구대가 있어요. 탁구 공도 있고 라켓도 잔뜩 갖다 놓을 거예요. 탁구 치러 오세요, 거기서. 예. 공짜예요, 우리 학원 학생들은. 될지 모르겠지, 그게. 되겠냐? 지금까지 홀리핑퐁맨 표범처럼 날아가 말벌처럼 쏜다의 성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